경북 일선 학교에서 최근 2년 동안 성비위 사건이 무려 20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. 학생 간 성적 괴롭힘이 178건으로 대부분이지만 교직원이 학생을 또 동료 교직원을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는데요. 가해자의 개인의 도덕 불감증도 문제지만 경북교육청의 안일한 관리 감독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. 이도훈 기자입니다. 경북에서 최근 2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려 사건이 된 초중고 학생 간의 성추행은 모두 178건. 코로나19로 수업 일수가 200여일도 안 된 걸 고려하면 도내에서 학생끼리 성적 괴롭힘이 매일 벌어진 꼴입니다. 가해자 중 단 3명만 퇴학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학생 다수가 단순 사과와 접근 금지 처분에 그쳤습니다.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직원의 성비 문제는 어떨까? 최근 2년간 교사가 중학생을 성추행한 게 2건이고 고등학생을 성추행한 건 1건입니다. 하지만 가해 교사가 받은 처벌 수위는 모두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정직 1, 2개월에 그쳤습니다. 최근 2년간 교직원이 동료를 성추행한 건수는 3건이나 됩니다. 조사 중인 한 건을 제외하면 모두 가장 낮은 수위라 할 수 있는 견책으로 처분됐습니다. 교육청이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. 항상 우리가 사고가 나고 나면 그 사건 사고 이후에 대책과 교육을 시키겠다. 하지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가해자가 교직원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그런 사안, 사건이라고 하긴 좀 합니다만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가 이렇게 될 건데 결국은 손바닥망이고 제식구 감사하는 것밖에. 경북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징계 수위가 너무 낮아서 그게 다시 어떤 재발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. 최근까지도 교직원의 성비 문제에 대해 검찰 구형이 나와야 학교 정근 등 인사 조처가 가능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. 하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 2에는 성추행, 가늠 또는 성매매,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이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. 학교 현장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는 경북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.